윤재문, 음주운전의 변명에 여지 없다. 재차 사과. 배우 윤재문이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영화 개봉 연기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. 윤재문은 오는 12일 신작 영화 아빠는 딸 개봉을 앞두고 6일 서울 삼청동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.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윤재문은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다. 제가 잘못했으니까라고 털어놨다. 윤재문은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 일로 지난해 개봉하려던 아빠는 딸의 개봉 일정이 미루어진 데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털어놨다. 그간 자숙하며 공식 활동을 자제했던 윤재문은 지난달 아빠는 딸 제작 보고회를 통해 공식 석상에 처음 서며 고개 숙여 음주운전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. 당시 윤재문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. 저의 잘못으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영화를 위해 헌신해온 스태프, 관계자, 배우들에게 누를 끼치게 돼 면목 없습니다라고 말했다. 그는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반성했습니다.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.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. 윤재문은 저의 잘못 잊지 않고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. 한편 아빠는 딸은 하루아침에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뀌면서 사생활은 물론 마음까지 엿보게 되는 코미디다. 오는 12일 개봉 예정이다.